자, 그럼 이제 또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지 엿들어보는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오하게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또두 분과 함께 클럽하우스 방 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참가자 스피커로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이슈를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두 분의 이 속마음 투자 포인트를 업종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명승부사님과 좀 이야기해 볼 텐데, 명승부사님은 요즘 해운 업종 좀 지켜보시는다고요? 예, 바이오도 좋고 뭐 IT도 좋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이 해운 운임 지수가 상당히 계속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운주들은 뭐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해운 지수 폭등이 제가 볼때 이게 아직도 뭐 허리쯤 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관련 종목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운주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발틱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상하이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재규 대표님은 요즘 해운주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뭐, 상승을 계속 하다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도 해운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올해 1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가 사실 최근 들어서 좀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컨테이너 선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운주들 뭐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뭐 HMM이나 펜오션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예, 부담스럽죠. 막상 네.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오늘 좀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네. 과거 이제 IMF 시대 이후에 코스닥이 3천을 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주도주라는 게 있죠.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디지털조선 뭐 이런 종목들이 무섭게 가는데 흔들면서 결국은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상승을 하는데도 무섭다고 생각해서 단타에 의존하고 그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저는 지금 장이 또 그런 유동성 장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에는 항상 대장은 있기 마련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대장주는 그래도 HMM이 아닌가. 그리고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배가 모자라. 비행기에 좌석을 뜯어내서 막 물류를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에즈나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국적 선박으로서는 이제 HMM이 유일한 국적 선박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진해운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HMM이 다 흡수하게 된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HMM이 주가 상승이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장기 투자하시라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그러면 HMM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에 만약에 실제로 지금 뭐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7,000원대도, 8,000원대도, 9,000원대도, 15,000원, 2만 원대도 물린 분들이 수익이 나요. 오히려 이 종목을 사서 조금 물려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수익이 났다면은 지금도 또 똑같은 확률로 그런 흐름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로는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이런 주식들을 이제 매수하는 방법은 분할로 뭐 한두 주, 뭐 10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모아가야 될것 같고. HMM도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300% 200% 인증하시는 분들이 러시를 어제 이루었어요. 네. 오셔가지고 그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이 올라왔지만 눌린 상황, 뭐 앞으로의 추이는 해운주든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눌렸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자.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명승사 전문가님의 해운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